망설이지 마라 good to go 약해 너는 느린 나는 대화일 뿐 baby. 자 더블캡이 드디어 대정정의 마지막입니다. 보아 선배님이 더 그레이티스트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하는 마지막 신곡, 마지막 곡은 신곡이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더 그레이티스트가 저는 이제 약간 베스트 앨범? 그 느낌인 줄 알고 이때까지 더 그레이티스트 버전이라고 계속 듣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틀인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 곡은 신곡. 그러니까 약간 원래 스페셜 앨범이 기존 또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근데 버선이 좀 그런 시기였어요. 일본에서 앨범이 좀 그런 시기였고 오늘 날짜가 촬영하는 게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5월 23일 날 저녁 6시에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고 음원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음원은 5월 30일 날 나옵니다. 네, 앨범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일단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노래는 전체적으로 다 노래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 트랙까지의 그 셀프 커버는 모두 다 저희가 리뷰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타이틀곡 한번 리뷰를 해서 저는 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의 아 되게 본인이 좋아하는 상이네요. 뭐가? 김소연 상. 아 그래요? 예. 아 화장이 잘 됐네요.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컨셉이. 할 건데 네. 그 보아 선배님의 이제 20주년 일본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The Greatest 듣고 오셨고 타이틀곡인 신곡 The Greatest 듣고 오셨는데 먼저 이거는 해주시죠. 뭔가 약간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스럽네요. 항상 SM의 기조에 항상 맞게 가상현실 세계 같은 느낌의 노래가 굉장히 좋고 이거 곡이 네. 22살이 작곡 그거 좀 이따 얘기하죠. 아, 네. 진짜 개재능충인데 아, 저, 그리고 네. 좀 이거 느꼈어요. 이 오늘 또 좀 이따가 그 다른 노래를 할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다른 신곡인데 네. 그것도 약간 좀 뭔가 과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과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 돼야 되나? 약간 있는 이 느낌? 근데 여기도 과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악적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가 있거든요. 약간 어떤 그래. 느낌이냐면 C R E A 여기 부분에서 아, 네. 계속 베이스 막 두두두두두두 하는 아, 거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니 이렇게 음을 쪼개야 되나 할 정도로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음악에는 트렌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한 포인트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좋든 안 좋든 긍정적인 안 긍정적이든 내리에 계속 남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좀 이따 얘기할 그 신곡에도 몇 마디가 계속 그냥 빵빵빵빵 이렇게 때려요 계속. 전혀 그런 노래가 아닌데 되게 잔잔한 노래인데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노래에는 좀 과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요즘에 저도 노래를 만들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과한 포인트를 몇 개 집어넣곤 해요 가끔은. 역시 이 노래로 인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약간 역시 노래는 좋다. 실험적인 포인트가 요소가 좀 있어야 되긴 한다.
그리고 노래는 전체적으로 좋네요. 아 좋은데요? 좋아요. 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좋아요. 네. 아니 진짜 좋아요. 각 잡고 만들었다 약간 이 생각 네. 들었고 그러니까 뮤비 컨셉 떠나서 그냥 곡 자체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 일본 노래인 게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아쉽지 않아요? 아쉽고요. 권한 곡 나 지금 내달라고 지금 두 번째 뭐냐면은 아니 이 정도면은 일본의 문화 대통령으로서 아, 왜냐면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일본 지금 OST 시장이나 아, 오리콘? 오리콘 차트 아. 시장이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 볼 때 오리콘 안 보죠. 네 원래 네. 오리콘을 봤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고만고만하고 1위 곡 2위 곡들이 조회수가 10만이 안 넘, 채 안 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오리콘 지금 매진 차트 반응 좀 안나요? 아직 앨범이 안 나왔대. 아, 30일 날 일본 아니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약간 문화폭탄을 심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본한테 문화폭탄을 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은 이 노래가 현재 한국뿐만 아니고 뭐 독일, 영국, 뭐 대만 다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의 상위권에 굉장히 랭크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20권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에서는 10위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리콘 차트인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노래인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보아 팬으로서 네. 굉장히 프라우드 하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그냥 퀸 오브 백이죠. 이 정도면 뭐 더 할 나위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 네. 누구 컴백한다 누구 컴백한다 하면은 그래 하는구나. 예를 들자면 이수영 씨 같은 거. 근데 이수영 노래 되게 아 근데 이수영 씨 노래 반응 좋던데. 어, 아 그 되게 좋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 들어보니까 반응 좋은 게 아니라 그거 어. 작사가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안예은 씨 뭐다오. 안예은 작사 작곡. 근데 안예은 작사 작곡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천왕송이란 노래가 어. 그 안예은 류를 좋아하는 팬들 있잖아요. 어. 안예은 류의 음악이나 아니면 그런 사극 OST 류나 되게 동양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벌써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이 노래가 천왕송이란 어. 노래. 그래서 어 천왕성이요? 안혜은의 천왕성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천왕성 이수영 노래인데 아 그러니까 안혜은 작곡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컴백한다고 그렇고, 하면은 어, 예, 이수영도 그렇죠.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진짜 퀸 오브 백 느낌이 나고요. 특히 보아 이번 뮤비가 어 제가 이거를 한번 처음에 딱 보고 괜히 제가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린 게 괜히 어디다, 그런 게 아니다 올렸어. 저희 커뮤니티 글에다가 이거 아. 잔나비하고 보아다 무조건 그냥 올 충무공원 무조건 이렇게 두 그냥 두 팀의 노래로만 도와야 될 거다. 아, 저는 이기세면은 네. 네. 보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음원은 잔나비예요. 음원적으로는 잔나비인데 이게 전체적인 그냥 뮤직비디오는 이건 저는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서 그냥 내가 보아를 좋아하는 걸 떠나서 그냥 노래도 뮤비도 좋아서 왜냐면 보아 팬들한테 엄청 있었던 갈증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의 정규 타이틀 뮤직비디오예요. 최근에 일본 정규 타이틀의 기조 자체가 7집 에너 그 7집 이후로 일본 정규 7집 그것도 10년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이에 8집 9집이 나왔던 나왔었는데 그게 8집도 존나 스페셜 앨범 느낌이에요. 신곡 한두 개 들어가고 나머지 다 기존의 싱글곡들이고 9집도 약간 그런 기조고 그리고 타이틀이 발라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타이틀곡 발라드로 내지는 않으셨죠. 그냥 댄스 발라드 느낌의 온니원 정도였죠. 근데 일본의 정규 교집 특히 정규 교집은 우리도 커버했었던 그 나이 이대로 괜찮을 것 같고 완전 그냥 발라드였고 그냥 뮤직비디오도 그냥 호텔방에서 호텔방 하나 그냥 대여해가지고 그냥 버섯맨이 그냥 연기하는 거 그게 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돈 쓰고 우리 SM 요즘 그 뮤직비디오 말하면서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일본 앨범에 이렇게 했다? 라는 것 자체 SM의 세계관 확장 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일본 정규 10집은 아니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SM의 시도에 나는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 어, 솔직히 말해서 뭐 전성기만큼의 지금은 그런 걸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예산을 할당해주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예산 부족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게 그런 면은 있긴 있었어요. 그래. 근데 이렇게 다른 이제 에스파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특히 베러하고 비교해봐도 베러가 훨씬 더 그렇죠. 뮤직비디오적으로는 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완성도도 높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진짜 큰 게 이 노래의 안무가 온니원, 키스 마이 립스, 우먼, 베러 안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아 팬들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짧게 진짜 1초, 2초씩 이렇게 하거든요. 베러 아까 못 봤냐 하는 거? 이게 베러 안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장풍이 있어요. 커맨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왜냐면은 일본 앨범이잖아. 근데 한국 앨범의 타이틀곡들을 그렇게 안무로 그렇게 다 넣어줬다는 게 아니 이제는 네. 약간 그거죠.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활동이든 약간 이 앨범을 기점으로 일본 활동이든 한국 활동이든 이제 솔직히 거리도 많이 짧았잖아요. 체감 거리도
일본과 한국의 거리가. 그러니까 아니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산, 제주도잖아요. 서울 부산 가는 거 정도 네. 가죠. 아 서울 부산보다 더 비행기 타면 더 빠르죠. 서울 부산 비행기 타면 한 시간. 아 그러니까 서울 부산은 차 타면 오래 걸리는. 뭐 그냥 그런 느낌이지. 차 비행기 이제 따지면 생각하면 어쨌든 일본은 뭐 반나절이면 가죠. 예, 네, 네. 반나절도 아니에요. 그냥 반나절이면 가서 뭐 짐 풀고 다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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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렇죠. 거 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요. 일본과 한국 활동을 이제 기존 팬들도 그걸 구분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보아라는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나 중국이 무대 중에 한 무대 스테이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산 락 페스티벌, 서울 페스티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명칭만 다른 거지. 일본에서 활동하는 걸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에 한국에서 활동하니까 아쉽고 일본에서 인물 팬들 아쉽고 일본에서 활동하니까 한국 팬들 아쉽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아라는 가수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무대로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걸 기점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컨셉이 일본 노래지만 뮤직비디오는 한국의 틀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되게 한국스러워요. 그거, 뮤직비디오가.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보아 팬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보아 팬이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 그 아까 네. 타이즈 곡들의 안무도 넣은 네.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커밋 기존에 사람들은 이제 뭐 번한 곡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번한 곡 이제 한국 가사로 네. 그런 곡을 많이 내셨으니까 네. 일본 곡들을 그러면 내달라고 하는데 일본 노래니까 안 듣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보아의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팝송 듣듯이 약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베러도 일본 버전이 있나요? 없죠. 네. 일본인들 입장에서 아, 일본 팬들 입장에서 네.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페로도 보아가 부른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정도로 그치, 이런 감이 좀 있어야 된다. 세계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팬들도 이제 글로벌화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원하는 거니까 네, 원하는 거 내달라고 막 폭동을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 게 아니잖아. 내달라고 막 떼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인드로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 내주면 또 고마워. 네, 내주면 뭐 땡큐 그런 의미로 네. 하는 거고 더 할 말은 아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건 나는 뮤직비디오 감독님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말고요 카메라 샷 잡아주시는 거 줌인 줌아웃 그거는 영상 효과 아닙니다. 네. 그냥 즉석에서 촬영할 때 하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줌인 줌아웃 굉장히 적절하게 노래 포인트에서 잘 살려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노래를 정말 공부를 잘 하시고 딱 촬영을 해주셨구나. 나는 그 점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 또 이제 화면 전환하는 거의 노래 끝자락쯤에 나오는 이제 검정색 아까 그 섹시한 옷하고 그 약간 은갈치색 그 반짝반짝거리는 옷 그 마지막 좀 안무 이제 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사라지는 효과 이렇게 주면서 이런 그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그런 거 솔직히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편집적으로 어려운 건데 굉장히 뭐 돈 이런 걸 쓴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질감이 없이 잘 느껴져서 너무 눈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고 이 뮤직비디오는 한 번 본 뮤직비디오가 아니에요. 이 계속 보다 보면은 아 또 여기 이런 나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야. 또 마지막쯤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면서 건물 옥상 같은 데서 공연은 그건 또 넘버원. 리슨 투 마이 헤드 이런 이때 느낌이야. 또 그러니까 그 다 넣은 거야. 그냥 20년간의 걸어온 발자취를 다 담아놓은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제목이 그레이티스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또 찾아보면 또 뭐 3집 아틀란티스 이런 면모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발자취를 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어쨌든 보여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멜로디가 그 사비 멜로디가 귀에 계속 맴돌아요 You don't grade it on my mind 네. 그거 멜로디 진짜 좋아요 이게 이 멜로디도 그렇고 저 되게 좋아하는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옛날에 그 We Don't Talk About Bruno 그 엔칸토라는 그 거기서 이제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막 그 팟캐스트 시절에 네. 틀어주는 노래 중에 네. Surface 말고 그 뭐냐 아 그게 있어요 그 여자의 공주가 꽃 막 그 뿌리고 막 다니고 막 그 꽃 네. 피우는 능력이 있어갖고 막 약간 여기서 장조에서 단조로 진행한 듯한 막 이런 제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진행이 있거든요 되게 요즘 팝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진행인데 스케일 큰 팝에서 많이 쓰는 진행인데 그게 참 잘 녹이 그게 그러니까 진행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진행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어우러지게 잘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처음부터 빡 그 후렴 딱 첫 마디부터 딱 그렇게 딱 진행을 때려버리니까 이것도 되게 나름대로 맛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멜로디 진짜 좋았어 나 보아 노래 중에서 이렇게 좋은 멜로디 온니언 이후로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온니언이 진짜 멜로디가 좋았는데 그리고 예 맞아요 이런 팝라인에서 에지더스처럼 에지더스 멜로디 참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팝라인에서 멜로디 좋기 힘들거든요 네. 사실 팝은 네. 뮤직비디오 빨 분위기 빨, 그 다음에 이제 안무빨, 그 다음에 스케일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멜로디까지 챙겼다. 아 이거는 국밥이죠. 국밥이에요. 진짜 그리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 아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이 그 아주 메이크업 전체적이니 어. 요즘 참 안 좋아하는 제가 어. 좀 메이크업 방식이 뭐냐면은 그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 앞머리 고정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드라이기를 5번을 막 하고 막 하고 여기 스프레이 뿌리고 또 드라이기 하고 해서 막 아무리 저기에도 앞머리가 안 날라가서 좀 이쁘게 보긴 이쁜데 부자연스럽다. 약간 머리 한 켠에는 이거는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앞머리 옷, 저기 수박 그거잖아요. 아, 네,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수박 거만 좀 그거면 좀 수박 그 왜냐면 지금 다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다 검정초록 네, 그거라서 네, 그래서, 수박 옷이라고. 아 저도 수박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되게 잘 어울렸어. 네. 되게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에 메이크업인 행보도 2022년에 들어와서 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수하게 하는 게 제일 이쁜데 진하게 할 필요 없이 나는 그 은갈치색 옷 입고 그 메이크업이 내 그게 내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보다 어쨌든 근데 되게 이쁘게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게 좀 없었어요. 그 SM 요즘 메이크업 중에 그거 있어요. 아이라인 있잖아요. 아이라인을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눈밑까지 해갖고 그냥 눈. 저기 보아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그냥 그 눈, 검정 색깔 그러니까, 옷 입고. 예, 그게 맞아요. 고양이 같은 느낌. 예, 그,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약간 좀 번지듯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뒤를 그 눈꼬리를 뺀다고 하죠. 약간 우리 옛날 시대 막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 시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 눈꼬리를 눈꼬리까지 쭉 그 늘리는 것을 캔슬하면서. 예, 밑라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만 딱 이렇게 눈에 검은색만 딱 보이게 해요. 약간 그런 메이크업이 이제 에스파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에스파는 참 안 어울렸어요. 아 그래? 에스파에 윈터 씨가 했었는데 아, 너무 과한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 멋이 잘 어울리네요. 역시 이게 참 이게 예, 얼굴에 이쁜 사람이 아니, 짬바가 있어요. 진짜 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왜 이 노래를 충무공 솔직히 음원적으로는 잔나비인데 왜 이 노래를 충무공 후보에 이제 가산점이 되는 부분이 이 노래 작곡가가 21살입니다. 2001년생 군대 갔나요? 친구인데 아직 안 갔겠죠.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네.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압니까? 뭐요? 그 친구의 세상이 발표하는 첫 번째 곡이 이 노래입니다. 그 친구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데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연을 쌓았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 이건 추측입니다. 전 그 사람 몰라요. 추측이에요. 제이크 케이 그 레드벨벳 필마일이든 그분하고 조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이크 케이가 이 친구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소개해 준 게 아닌가 해요. 제자인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 작곡가 이 친구 내 이름은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친구 좀 기대해 볼만 이 트렌드 한 잡는 게 내가 봤을 때 보통 감각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그것도 아니 되게 부담 컸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그 친구가 2001년생이면 보아 시대는 아닙니다. 그 친구 태어나기 전에 보아 선배님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보아 시대는 아니야. 근데 자기가 세상에 내놓는 첫 발표곡이 보아의 20주년 일본 데뷔 20주년 앨범의 타이틀곡이야. 그러면 이게 부담이 엄청 셀 거거든. 거의 뭐 온라인 소설급, 웹소설급. 그니까 뭐 데뷔했던 데뷔했는데 그 첫 곡이 그거다? 약간 거의 뭐 소설이죠. 데뷔곡 영화. 그러니까 이거는 SM 입장에서 보아 선배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성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필요 없잖아. 솔직히 보아 선배님 입장에서 SM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 그냥 유명한 작곡가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잔나비 선생님과 또 결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운드가 되게 다채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EDM이나 그런 이게 댄스곡 같은 거에서 흔히 이제 에즈이더스처럼 약간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운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아 별론데 약간 이런데 이제 되게 다채롭게 잘 써서 아 근데 그걸 잘 참 캐치를 했다는 게 아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내가 계속 누누이 말했던 영상을 계속 보아선생님 영상하면서 누누이 말했던 보아선생님 요즘에 가장 큰 고뇌 어떻게 하면 좀 트렌디하게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어떻게 보면 이 시도를 그 2001년생이라는 요즘에 진짜 어린 친구의 어떻게 보면 도움도 같이 받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좀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솔루션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택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온다는 결과물이.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고이긴 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너무 해외 곡만 좀 하긴 했었어. 그러니까 해외 작곡가들이 안 좋다는 거 아닌데 유명 해, 그런 그러니까 해외 작곡가를 쓰므로써 SM이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그동안. 특히 뭐 레드벨벳이나 뭐 이런 거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다른 노래들이나 보면 아시겠지만 해외 작곡가들 많이 쓰므로써 그리고 또 그거를 물론 근데 그건 또 좋은 점이긴 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자기 기획사 프로듀서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외부의 작곡가들과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단점이 더 많았던 게 뭐였냐면 있지. 단점을 제일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그 해외 작곡가가 그 한 곡만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안무팀 맞추듯이 시안 막 여러 개 받아갖고 여기서 좋은 것만 캐치 해갖고 하듯이
창고가 네 개를 사, 막 네 개 다섯 개씩 사가지고 그래서 잘라갖고 막 이거 토막 내갖고 붙이는데 뭐 그렇게 하는 아니 이게 참 잘 어울린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들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그래요. 아니 노래가 왜 이렇게 뭐가 좀 안 맞지? 아다리가 안 맞지? 해서 찾아보면은 작가가 막 일곱 명이야. 작가 보면 막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야. 또 붙였구나 얘네. 근데 이것도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좀 그런 좀 아 그런 거 하여튼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약간 좀 트렌드 캐치를 SM의 트렌드 캐치의 솔루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신한 새로운 인재들 그렇지. 뉴 신인 뉴 블러드들의 이제 그런 유입 역시 잘 되고 있구나. A&R 그 맞아 그 맞아 그 부분들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A&R 큰... 선생님들 일 열심히 하는구나. 역시 SM A&R은 강점이에요. 그거는 참.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겼던 팀임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진짜 건재하고 왜 SM A&R을 다른 기획사에서도 그 점은 본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2022년에 그 얘기했었죠. 2022년에 여성 그 그룹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아이돌. 이제 이제 약간 좀 내가 했던 말? 보물척이 나온다. 보물 터지듯이 나오고 둘째는 뭐냐면은 퀄리티가 좋아야 살아남는다. 아, 맞아. 예. 근데 이제 지금 아이돌 퀄리티 장난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하이브 저기 아까 얘기했던 저기 뭐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르세라핌 걔네들도 그렇고. 아이브 있잖아요. 아이브 네. 아이브가 네, 난 제일 네, 좋았어. 아이브도 솔직히. 아이브도 그렇고. 상반기 여돌 최고는 난 아이브야.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의 톰보이가 그것도 괜찮아. 톰보이가 괜찮은데. 아, 괜찮은 수준에 잘했어. 잘하고 괜찮은데. 톰보이 이제 좀 약간 옛날 방식일지도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과장이 빠르다 시대 변화 너무 빨라요 지금 너무 빠르다. 지금 거기에 트렌드 캐치가 너무 빨라요 지금 이 사람들도 노래 퀄리티 되게 좋거든요 트렌드 캐치가 되게 빠른데 아, 이 변화 속에서 잘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 공연 요즘에 떡밥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대학 축제나 아니 뭐 단독 공연 이런 게 대학 축제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단독 공연이 아니라 아이돌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밴드나 잔나비도 어제 경희대 가서 했어 네 밴드들의 목에 가서. 공연 소식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보아 선생님도 그 일본 콘서트 있으시다고 했죠 하고 이제 나 말하자 한국 와서 단독 콘서트 합니다 무조건 네네. 해요 그냥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 오랜 코로나 시대를 뚫고 드디어 이제 10월에 한국 앨범 내잖아요. 그리고 네. 바로 할 거예요. 저는 공연 소식들이 제가 갈 순 없지만은 저도 지금 바빠갖고 아, 이런 공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음악계가 더 활발해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있어야 살아난다. 특히 보아 공연 또 라이브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보아 공연은 또 세션이 보장이 돼 있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충무공 후보. 아, 저는 된 것 같아요. 충무공 후보 맞는 것 같고 맞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잔나비보다 임팩트가 좀 있었다 나도 임팩트는 있는데 네. 아 근데 나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진짜 이게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진짜 5월은 솔직히 근데 잔나비 저 근데 있냐? 확실한 건요 잔나비 타이틀은 충무공을 들어가긴 하는데 선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별론데 차라리 오히려 슬픔이 안녕이 더 나아 아 슬픔이 안녕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네 네. 나는 아니, 타이틀이 좀 생각보다 나는 차라리 여름 가을 교육법 타이틀이 너무 무난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좀 무난했어요. 좀.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충무공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좋습니다. 이제 보아 선배님이 더 그레이티스트에 대한 이 콘텐츠는 저희가 이렇게 네, 마무리했죠. 11개 영상으로 아, 저희 이렇게 그동안 더 그레이티스트를 네. 자막 좀 더 그레이티스트를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냥 네. 그냥 그 썸네일에 박죠. 뭐. 그동안 더 그레이티스트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 이제 그냥 이거 더 그레이티스트 아니 안 그래도 리슨 투 마이 하드 저 마지막 곡 올라갈 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받긴 받았어요. 아, 선배.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수고하셔서 네. 우리 말고 아, 선배님 네. 너무 수고하셔 가지고 진짜 11곡 10주에 한 곡씩 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진짜 개빡세요.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보아 콘텐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큰 타이틀의 콘텐츠는 끝났지만은 네. 앞으로 또 왕성한 활동 또 10월에 또 한국 앨범 떡밥도 있으니까 그때 또 그 새로운 곡 리뷰는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